남동구 장수동의 한국 천주교 첫 세례자인 이승훈 베드로의 묘역이 있습니다. 인천시와 천주교 인천교구가 2022년까지 이 일대를 이승훈 역사공원과 역사문화체험관으로 조성할 예정입니다. 이하영 기자가 그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1784년 중국 베이징에서 세례를 받은 이승훈 베드로는 한국 천주교 역사상 가장 처음 세례를 받은 영세자입니다. 그는 우리나라 천주교 신앙 공동체를 형성시킨 주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승훈 베드로의 집안은 그의 아들과 손자를 비롯해 4대에 걸쳐 8명의 순교자가 나온 가톨릭계 명문가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인천시는 이승훈의 업적을 기리고자 9년 전 이승훈 묘역을 시 기념물로 지정해 관리해 오고 있습니다. 이런 이승훈 묘역 일대가 인천시를 대표하는 순례성지로 조성될 전망입니다. 2013년과 2018년에 걸쳐 추진됐던 이승훈 역사공원 조성이 지난 9일 인천시와 천주교 인천교구와의 업무 협약을 통해 물꼬를 트게 된 겁니다. 이번 협약엔 인천시와 인천교구 간의 역할과 재정 부담, 기부 체납 등에 관한 세부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예, 이승훈 역사공원과 역사문화체험관이 건립되면 국내외 대표적인 순례성지가 될 것으로 기대되며 시민들을 위한 휴식과 체험 공간이 될 것입니다. 이곳은 이승훈 묘역입니다. 이곳 일대에 한국천주교 첫 세례자 이승훈을 기리는 역사공원과 한국천주교 역사문화체험관이 건립될 예정입니다. 인천시는 96억 원을 투입해 남동구 장소동 소입에서 산 중턱의 이승훈 묘역까지 4만 5천여 제곱미터 부지에 역사공원을 조성하고 천주교 인천교구는 48억 원을 들여 이곳에 역사문화체험관을 건립하게 됩니다. 이 역사문화체험관은 건물은 지하 1층, 지상 1층입니다. 전시실 같은 것들이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이승훈이라는 발자취, 그다음에 그 천주교 첫 세례자로서의 그 발자취 이런 것들을 그 이제 세 개의 전시실로 해서 전시하는 것으로 지금 현재 구상해서 이승훈 역사공원과 역사문화체험관은 내년 상반기 착공에 들어가 2022년 준공을 목표로 진행합니다. 시와 천주교 인천교구는 이승훈 역사공원과 재물포진도 순교성지, 갑곡성지 등을 연계해 인천을 대표적인 가톨릭 성지로 만들어갈 계획입니다. NIB 뉴스 이하영입니다.